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600일째입니다. 고3 수능 실제 문제 풀이는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쭉 고3 수험생으로서 함께한 분이 계시다면은 앞으로 수능일까지 한 달여 남아있죠. 수능이 11월 17일이기 때문에 딱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 마무리 공부 잘 하셔가지고 1등급 만점까지 맞을 수 있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고3 수준의 독해는 오늘로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전, 그러니까 영자신문이나 영어 뉴스나 영어 원서나 전문, 영어 원서 전문적인 그런 서적이나 아니면 소설이나 자, 이런 것들로 소스로 영어 공부를 꾸준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공부, 고3 수준의 독해는 마지막 공부가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수능 완성에서 뽑아온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그랬네요. 관계없는 문장을 하나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A common imperative shared by urban history museums is relevance to the contemporary city and its people as well as to visitors from afar. 자, 여기까지. 자, common, 그러면 공통적인, 공통의, 공동의, 흔한, 이런 뜻이죠. 자, 공통의 imperative. 이거는 이제 원래 문법에서는 명령, 명령문, 명령법,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책무, 의무,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공통의 책무. 자, 과거분사 수동의미, 공유되는, 누구에 의해서 공유된 겁니까? 도시, 역사, 박물관들에 의해서 공유되는, 공통적인 책무. 이렇게 이 수동으로 되어 있을 때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약간 껄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능동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도시의 역사 박물관들이 공유하는 이렇게 능동으로 풀어서 도시의 역사 박물관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책무는 이렇게 가면 조금 더 이해가 더 빨라질 수 있죠. 책무는 뭐다? 관련성이다. relevance, 관련성, 타당성. 자, 뭐와의 관련성이다 할 때 to죠. 그들의 박물관을 받아 쓴 거죠. 박물관의 그 동시대의 contemporary 동시대의 도시, 박물관이 있는 그 동시대의 도시, 그리고 그 도시 사람들과의 관련성이에요. 자, A, S, B 그럼 뭐뿐만 아니라 뭐가 걸리죠? 여기 뒤에 것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visitors from afar 그러면 멀리서 온 방문객들과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이 동시대의 도시와 그 도시 사람들과의 관련성이다. 이게 도시 역사 박물관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책무예요. 그러니까 그 박물관들은 이런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Sydney is one of the most recognizable cities in the world, the subject of considerable international and national focus in the past 10 years. 시드니는 뭐 중에 하나입니까? 가장 알아볼 수 있는 도시, 세계에서 가장 알아볼 수 있는 도시, 인지도가 가장 높은 도시들 중에 하나다. 자, 이 동격이 콤마로 써놔 있네요. 대상이죠. 어떤 대상입니까? 상당한, considerable, 상당한 international, 국제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그런 어떤 초점. 자, 과거 10년, 지난 10년 동안에 상당한 국제적인 초점, 그리고 이 국가적인 그런 초점의 대상이었죠. 이게 뭐다? 시드니이고,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도시들 중에 하나인 이 시드니. 이게 이 국가적인 그런 국제적인 그런 관심의 대상이다. 말이죠. 지난 10년 동안에. 자, 그 다음. For those overseas, Sydney often represents a cardboard cutout of utopian life, harbor, beaches, lush gardens, sunny climate, and carefree people. 자, 이랬습니다. Overseas, 해외 사람들, 도우스가 뭐만 사람들인 뜻이죠. 해외에 있는 사람들, 해외 사람들에게는요, 시드니는 종종 represent예요. represent, 나타내다, 상징하다, 표현하다, 대표하다, 대리하다, 대신하다, 뭐뭐에 해당하다, 이런 뜻이 있죠. Cardboard cutout을 나타냅니다. 뭐에? Utopian life, utopia 알죠? 이상적인, 이상세계, 이상적인 삶의 cardboard cutout, 이상적인 삶을 이렇게 오려낸 그런 어떤 그림, 요걸 나타낸다.
한마디로 그 유토피아적인 것은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 걸 나타낸다는 얘기죠. 자, 뭐냐면 harbor 항구고 해변이고요. lush 그러면은 우거진 숲이 우거진 그런 정원 그리고 예, 맑은 기후 예, 햇빛이 나는 그런 기후 그리고 carefully 걱정이 없는 사람들 자 이런 것들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그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이 시드니가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러죠. 이런 뉘앙스, 이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다. 이상적인 삶을 솔짝 이렇게 도려내온 그런 거다. 이걸 나타낸다. 이걸 상징한다. 자, 2번 가볼게요. This image is relayed by tourism campaigns, soap operas, and other sorts of distorted cultural products. 자, 이러한 이미지는 릴레이 그러면 전달하다는 뜻이죠. 자, 수동 전달된다. 뭘 통해서? 바이어 뭐뭐를 통해서 관광 캠페인을 통해서 또 뭘 통해서? 소프 아퍼스 이건 이제 연속국이죠. 그리고 다른 유형의 왜곡된 문화 상품들 요걸 통해서 이런 이미지가 전달되어져요. 됐죠? 자, 그다음 갑니다. Responsible travel marketing campaigns are on the rise, encouraging travelers to be more responsible in their behavior and protect the destinations they are visiting. 뭔가 느낌 다른 거 느껴집니까, 이게? 자, 책임 있는 예, 여행 마케팅 캠페인이 on the rise, 증가 추세에 있다. 자, 뭐 하면서? encourage 목적어 툴 등사 그러면 목적어에게 못마도록 격려하다 부추기다. 여행객들로 하여금 더 책임이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면서 부추기면서 자, 뭐에 있어서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더 책임이 있도록 부추기면서 그리고 encourage 목적어 투병사에 걸리는 게 여기 하나 비동사 하나 있고 또 여기 protect가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죠. destination은 이제 여행지 그들이 방문하고 있는 여행지를 보호하라고 이렇게 여행객들에게 부추기면서 자, 이게 지금 1번, 2번까지 이런 데 보면은, 이, 지금, 중심이 되는 게, 이, 뮤지엄이 중심이 되는 거 있죠. 뮤지엄이 중심이 되고 있고, 시드니로 이야기 나와가지고, 지금, 그, 시드니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드니는 이런 것을 나타낸다. 그래갖고 얘기해 놓고, 이란 이미지는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되어진다 해 놓고, 그 3번에 보면은, 요거는, 지금 그 관광객의 그 어떤 책임의식 자 이런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갑자기 흐름이 확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혹시 이 4번을 봐보면은 아 3번을 빼면 이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어진다는 것을 예, 판단할 수 있나를 보는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For those who live in Australia and indeed in Sydney, the reality of course is somewhat different. 그래서요. 자. 여기서는 지금 해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여기 보면은요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죠 이 호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실로 어디 시드니에서 사는 이 사람들에게는 현실은요 of course 물론 다소 다릅니다 해외 사람들한테는 시드니가 아 이렇게 유토피아적인 그런 삶 이런 곳을 유토피아적인 생활 삶을 이렇게 톡 오려낸 그림 이거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정말로 실로 이 시드니 사람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물론 예, 다소 예, 다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3번 없다면 3번에서는 여행객들의 어떤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3번이 조금 그를 흐름을 방해한다라고 느껴지죠 자 5번 가볼게요 As the Museum of Sydney There is an expectation to encapsulate the broader history to meet international expectations with a focus on landmark places and events without losing sight of the need to remain relevant to the city's own citizens. 자, 시드니 박물관으로서 자,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기대가 있죠. 자, 누구한테 그래요? 이 시드니 사람들, 호주에서 사는, 시드니에서 사는 이 사람들한테는 이 시드니 박물관으로서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더 폭넓은 역사를 encapsulate 한다는 그런 기대. encapsulate는 요약하다라는 뜻이죠. 원래 기본적인 뜻은 캡슐에 싸다라는 뜻이죠. 캡슐. 예, 캡슐 있죠. 캡슐에 싸다라는 뜻이지만 요약하다. 예, 폭넓은 역사를 요약한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또 뭐 어떤 겁니까? 다시 말해서 또 즉 해가지고 또 부연 설명이 되고 있죠. To meet international expectations. 자, 국제적인 기대를 충족시킨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자, 국제적인 기대인데 뭐와 함께입니까? 초점과 함께. 어디에다 초점 맞추냐? Landmark places and events니까. 이 landmark, 그 어떤 표식이 되는 거죠. 어디를 딱 떠올리면 딱 생각날 수 있는 거. 예,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서울을 나타내면 옛날에는 이제 그 63빌딩, 여의도 하면 63빌딩 이렇게 생각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랜드마크라고 하죠. 그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장소 그리고 행사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함께 국제적인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자, without 뭐 없이 lose sight of 그러면 무엇을 잃다, 무엇을 놓치다, 놓치지 않고 무엇을 놓치지 않고 뭐 필요성 어떤 겁니까? 적절성 있게 남아있는 그런 필요성, 이걸 놓치지 않고, 자, 그 도시 자신의 그 시민들 있죠. 그 시드니에 사는 그 시민들과의 그런 관련성이 있는 그런 상태로 남아있을 그 필요성, 요거를 놓치지 않고, 또 랜드마크적인 그런 장소와 어떤 사건들, 여기에도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국제적인 그런 기대, 요거에 부응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이 시드니 박물관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글이에요. 답 3번 찾을 수 있죠? 예, 이거는 조금 그 방향이 다르죠. 박물관들이 어떤 공통의 그런 책무가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그 박물관이 있는 곳에 그 도시에 시민들도 이제 뭔가를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한테도 충족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해외 사람들 멀리서 오는 박물관 방문객들한테도 이렇게 뭔가를 관련성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그런 책무가 이 박물관에 있다 그랬는데 그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이 방문객, 여행객의 어떤 의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글의 흐름이 확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한번 빼버리면 자연스럽게 글이 흘러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공부를 해봤으니까 여기 나온 단어들 정리 한번 하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Imperative, 의무, 책무, 필요, 명령, 기요한 것, 명령문, 명령법 이런 뜻이 있습니다. Relevance, 관련, 관련성, 타당, 타당성, 적절, 적절함. Contemporary, 그러면 동시대의, 현대의 이런 뜻이죠. From afar, 그러면 멀리서. Recognizable, 알아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subject, 대상, 주제. Considerable, 상당한, represent, 나타내다, 상징하다, 표현하다, 대표하다, 무엇에 해당하다. Cardboard cutout, 오래된 그림, 현실감이 부족한 등장인물 이런 뜻이 있죠. Lush, 우거진, 무성한. Carefree, 걱정이 없는, 태평한. Relay, 전달하다. 자, 그 다음에 Fire, 그러면 무엇을 통하여. Soap opera, 연속극, 드라마. Distort, 왜곡하다. Be on the rise, 증가하고 있다, 증가 추세에 있다. Responsible, 책임 있는. Destination, 목적지, 관광지, 여행지. Smart, 다소, 어느 정도, 이런 뜻이고. Encapsulate, 캡슐에 싸다, 요약하다. Landmark, 주요 지형지물, 랜드마크라고 그러죠. 획기적인 사건. Lose sight of, 자, 무엇을 놓치다, 무엇을 잃다. Relevant, 관련이 있는, 적절한,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고3 수준의 독해 공부는 마지막입니다. 예, 그동안 쭉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공부 소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